언제 공개되는 거지, 유시민권? 켜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니, 좀 들어달라고. 고마워요. 이거는 사연은 그냥 패턴 똑같이 하는 거지? 네네. 1부에는 이거 하고. 네네네. 그 순서는 똑같은데 그 한 줄 사연들도 대사가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이 아니라 다 한대? 네, 다. 제가 다인데 거의 다네. 그럼 내가 읽어야 했네. 내가 읽고. 오, 그래도 돼. 응,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커플 다이어리는 2부에 하나 있는 거지? 사연? 네네네. 사연 하나고, 아니면, 위원님 읽어도, 읽다가 연기하셔도 상관없어. 아니, 성질 상관없어. 하여튼 나올 때마다 조금씩 멘붕이 오시죠? 아, 이런 방송이야. 아, 매번 새로워요. 매번 문화 충격을 받는 우리 소희 씨. 자, 여러분, 퀵소희 씨가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방송연은 올해? 뭘? 마흔? 뭘? 뭘? 40, 올해도 40대인 방송연. 아직 50대 아닙니다. 우리 피디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응? 욕을 써놨네? 가려 열고. 아, 그래? 여보세요? 네. 오, 신기하다. 뭐가요? 연필인 줄 알았는데. 네, 넌 9위에요? 아, 9위에 소희씨 오셔가지고 대사가 없어요. 네네. 네네. 네. 소희씨는 올해 몇? 올해? 네, 24살? 25살. 5살이 됐어요? 네. 네. 그래요? 그때 기억도 안 나. 누군가 반오십이라고 했어. 누군가 아니라 쏟아질 거예요. 아! 반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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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오십 올라오고 있죠? 친구들은 26세인가요, 그럼?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반 50과 거의 52. 누구야? 모두 크게 웃어요. 네. 반 50과 반 100이 나요? 아니면 반 50과 거의 50이 나요? 반 100? 반 100. 네. 모두 무척히 쳐다봐요. 백반현님이라고 하고 있고. 성재형 어린 척. 제가 조형을 놀려봤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바로 대받기 때문에. 퀵퇴식은 뭐예요? 퀵퇴식은? 아, 그 해바라기 대사. 그 응? 아주 퀵퇴식이 돌아왔구나. 아~ 해바라기 안 보셨죠? 네. 거기 해바라기는 거의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가져와 말았냐? 김래원 씨랑 또 여기 그 이분 닮은 그 아~ 배우님이 누군 줄 알아요? 형이 하면 대사가 딱 맞네, 그지? 이 형이 거기 나온 친절한군자 씨 나온. 아 이거 왜 설명을 하고 그래? 접시 왜 설명을 해? 도플갱어 그 하얗게 사시라고. 네, 김병욱 씨. 김병욱 씨랑 닮았잖아요. 김병욱 씨의 명대사입니다. 해바라기는 근데 영화를 안 봐도 워낙 짤이랑 그 패러디들이 많아서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 저도 되게 늦게 봤어요. 나중에 얼마 전에 봤어. 작년에. 2018년에 봤는데. 그냥 봤는데 아무 참신함이 없더라고. 워낙 짤로 많이 봐가지고. 아, 여기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아, 댓글이 너무 웃긴다. 너는 버드박스 재밌더라. 응? 버드박스. 넷플릭스? 어. 잘 만들었더라. 오래간만에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거야. 네. 아, 버드박스.
안시성은 조금 늦게 봤는데. 보셨어요? 네. 그죠? 약간? 네. 약간? 아, 나 그럼 박열이 그런 영화인지 몰랐는데, 안 봤었는데. 아, 그래요? 어제 MBC에서 해주는 거 그젠가? 아. 해주길래 잠깐 봤네. 어떤 영화인지 아셨거든요? 완전 가상?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실제로 옛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스나이퍼 저격하고 뭐 이런 건줄 알았어, 그냥. 암살, 암살. 응, 그런 류에. 계속 뭐 근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그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라이브 퀴즈 쇼 하세요? 라이브 퀴즈 쇼? 잼 라이브? 잼 라이브 말고 큐피트라고. 또 있어요 그런 게? 큐피트. 네, 왜 큐피트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뭐 이렇게 남녀가 뭐 이렇게 화살 쏘고 이런 건 없고요? 아, 그런 게 아니지. 퀴즈 쇼인데. 큐피트에서는. 아, Q의 Q. 아, 그러게 하고 잼 라이브를 뭔지 알아야지. 무슨 그 사랑이 뭘 날려. 퀵피트. 그거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왜 ASMR 하냐고. 아, 크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큐피트. 아, 좀 잼 라이브는 한번 해봤어요. 아, 뭐, 방송을 하셨다고요? 네. 출연을? 네. 아~ 내 문제를 내줬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잼 라이브를 하는 거죠. 아~ 자, 여러분들 퀴즈 나갑니다. 이거 했었어요. 아, 근데 아무리 해도 몇 천 원밖에 안 모여가지고. 저희는 최소 네. 만 원부터 시작해요. 어, 진짜요? 네. 저희는... 한 달 받는 게? 네? 받는 게 많아요. 네, 1인당. 그래서 3만 원 이상 받은 적도 많고. 네, 다 맞히면? 그쵸, 우승하면. 하면? 네. 최소 만 원? 최소 만 원. 부터 시작하죠. 그게... 어떤 건데, 잼 라이브면 다 맞추면 막 천 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몇 병원도 있고, 맞아요. 그게 뭐 앱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앱이에요. 지금 까신다! 왜요? 아, 제가 문자 와서 보는 건데. 우리 팀장님이 문자 보내셔가지고. 아, 이거 하면 좋은 거예요, 서희 씨한테? 그래도 이제 저희 프로를 알리는 건데. 네, 하니까. 제가 MC니까. 큐피트. 큐피트. 여러분, 큐피트예요. 큐피트? 네. 간다! 찾아본 거야, 그냥. 매주 일요일 이거예요? 8시. 네, 맞아요. 붐 시간에? 아, 토요일은 붐 오빠가 하고, 일요일은 제가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얼굴이 안 떠요. 그러니까요. 깔면 떠요. 겟. 어떡해. 두 분 다 다운받아 주셨어. 감사합니다. 아니, 뭐, 깐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이것도 잼라이브처럼 시간이 정해놓고 열려요? 네, 저희는 밤 8시. 주말에 8시 40분이어서 있네. 네, 근데 이제 8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대고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러드죠. 그게 오래 걸리네. 러드. 용량이 큰가 봐요. 회당 최소 1,000만 원 상금. 와, 좀 말도 안 돼. 근데 그 천을 혼자 가져가지 못해. 이제 그 천을 분배하는 거죠. 1인당 만. 맞힌 사람들. 네. 최소 출금 한도액 폐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큐 피트. 약관이 있네요. 약관을 다 읽어본 다음에 가입할게요. 네. 퀵이 퀴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아니죠? 네? 퀵의 퀴냐고 물어보신 분. 퀴즈라니까.
오글거릴 때 땡. 다 오글거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연애를 아, 너무 연애를 또 이렇게 안 했는데. 연애를 상상으로 해. 상상으로 이제. 상상으로. 다들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보낸 거라서. 이거 푸시지.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면서 장난했던 그런 거지. 뭐 다들 응이야 다들. 7. 갈게요. 6. 5, 4, 3, 2, 1. 어우, 그래서 더러움이 느껴지는데? 경력을 읽는 방법, 메모, 반복, 연상, 배우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오늘 비참 코너에서는 부여친 상상 사연을 소개하니까. 너무 크다고 지금 대배우님이. 아, 그래? 아, 저, 너무 귀, 너무 안 큰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박문성 오빠 얼굴 엄청 잘생겼고 목소리 좋아요. 오빠 파이팅. 이런 문자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누굽니까 이거? 누구냐 너? 오빠라고? 신여사님도 오빠라고 안 하시지 않나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애할 때부터 한 번도 없어. 아, 나이 차이는? 두 살이죠. 아, 연하신데 오빠라고 안 한다? 뭐라 그래, 그럼? 야? 아예 호칭이 없죠. 호칭이 없어? 여보 정도, 여보. 아, 턱가락질? 턱가락질? 이거? 박쌤 연애할 때 형이라 불렀던 거 같아. 형이라 불렀다. 야, 역시 그, 아, 대자보를 같이 그리면서. 진짜 오빠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운동권에서 그 호칭 아닙니까? 형. 오빠. 아, 난 우리 형한테 죄송해요. 형이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부부가 형이라고 그러네요. 아, 해며. 달수요.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월 9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수지, 박원, 기다리지 말아요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기억력 높이는 방법으로 메모, 반복학습, 연상법, 뭔가 배우기,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상상하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상상하는 게 머리를 계속 쓰게 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하네요. 마침 오늘 뱉은 그 비참 코너에 신년 특집으로 여러분의 상상 일기를 받는 그런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후여친과 뭘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망상한 사연들, 비참이 낳은 대배우 게스트 박문성 위원, 그리고 배텐이 아끼는 게스트 퀵소이 씨도 나옵니다. 여러분 손발이 오그라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대본 사전 리딩을 좀 하는데 퀵소이 씨와 박문성 위원이 모두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오늘 최악의 글들, 여러분의 망상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더러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새해부터 토 나온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시작해보죠. 채팅장에 우린 진지하다. 진짜. 제가 글자만 봐도 지금 막 눈을 질끈 감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세수 한번 하고 오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아, 우린 당당하다 자꾸 보고 있는데 과연 들으면서 당당할 수 있을지 견뎌보시고,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쓰라 그래놓고 흉보는 도박놈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유하람님, 와 예전에 여사친이 저보고 배성재 닮았다 그래서 사진 대충 보고 삐쳤었는데 전체 사진을 보니까 어깨며 덩치며 멋있습니다. 옆에서 퀵소이 씨가 끄덕끄덕을 해주셔서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넘어갑니다. 2086님, 성재형 저 이제 고3인데 1년만 배텐 끊어야 될까요? 저 공식적으로는 끊으라고 말씀드릴 텐데 끊어지나요 이게? 그리고 안 듣는다고 과연 공부를 하는지 그걸 또 잘 생각해 보시고. 자, 2516님, 벼르고 벼르던 롱패딩을 샀어요. 남은 겨울 동안 열심히 입으려고요. 신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거의 패딩은 이제는 침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수품. 강주원님, 2주 뒤에 이사갑니다. 이 날씨에 이사가려니까 너무 떨리는데 힘내라고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추워서 떨리는군요. 하여튼 그곳에선 뭐든지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이정비님, 뽑기 기계에서 잠자고 있는 피카츄 뽑으려다가 12,000원 쓴나. 비정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상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정상은 아니죠. 저도 막 몇만 원씩 쓰고 그래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테스트 한 분만. 위원님. 아, 됐어요? 네. 좋아하는 팀 경기가 있어서 축구장 가려고 예매했어요. 그거랑 네. 후여친이랑. 네. 소희 씨. 자기야, 오늘은 내가 자기. 아니, 그냥 일반적인. 이분을 처음부터 자극하지 마시고. 네. 드물게 얼굴이 빨개지시네. 퀵소희 씨 어지간하면 다 버텼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예. 퀵소희가 베테랑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어지간한 베테랑의 가장 그 견디기 힘든 그 혐오 코너 이런 것들은 다 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급발진, 퀵발진. 죄송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대사 있습니다. 여기 리버브 여기 소화해 주셔야 돼요. 날이 너무 좋은 날 동물원에 가려고 합니다. 혼자 갈 거냐고요? 아니요. 후여친이랑 갈 건데요. 좋아하는 팀 경기가 있어서 축구장에 가려고 예매했어요. 누구랑? 후여친이랑. 지방에 축제가 있어서 드라이브 할 겸 다녀오려고요. 아, 물론 후여친이랑요.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솔로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겐 후여친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현재를 즐기며 안주할 때 미래를 내다보며 후여친과 행복한 상상을 누리는 모솔 솔로 싱글들을 위한 신년 특집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스페셜 후여친과 후커플 다이어리. 자기야, 오늘은 내가 자기 후여친인 거 알지?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스페셜 함께할 뿐입니다. 후여친보다는 돈사친, 돈 많은 사람 친구를 기다리는 남자 박문성 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돈 많이 버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랜선 여친이자 누군가의 후여친, 퀵소이로 불리는 김소희 씨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오늘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조금 걱정됩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희 씨가 올 때는 항상 좀 힘든 거를 그러니까요. 처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예전에 그린라이트 특집에서 두 분은 이미 안면을 트셨죠? 네, 그랬죠. 네. 근데 오늘 또 와가지고 둘이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둘이 오늘 소화할 대본을 봤어요. 네. 제가 배틀을 한 일에 이응이 가장 많이 들어간 대본이에요. 오늘 콧소리 좀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우리 소희가 짬처리 전문이냐? 왜 이렇게 힘든 것만 시키냐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힘드신가요? 아닙니다. 저랑 박문성 위원님이 네. 생각보다 잘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연예인이 힘듭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생각이 잠긴 거지. 생각이 잠긴 건가요? 자, 최근에 배텐 콩까지 마피아 코너에 나와서 그때도 활약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사이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아, 제가 그 매주 일요일마다 예.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 아, 매주 일요일마다 라이브 퀴즈 MC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꺼내셔서 어플에 큐피트라는 깔아주시면. 아, 제가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아, 얘기는 하시되 예, 걷어낼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피지천 PD가 뭔가 극적극적 쓰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 저거 편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랜만에 나와서 적응을 예. 못하겠네요. 예. 자, 아, 15분 10초 큐피트라고 써놨고요. 자, 우리 소희 씨가 참 베트남 올 때마다 가장 극한 직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이 정도 뭐 생목불빛 얘기하시는 거는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새해 소희 씨의 올해 목표 뭐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올해 검소하지만 꼭 운전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아. 약소하지만이 언제죠? 아, 아, 운전면허도 뭐 등급이 있나요? 뭐 좀 검소한 분이 따는 게 있고, 아, 뭐 부유층이 따는 게 따로 있나요? 예, 아, 뭐 경찰만 탈 겁니까? 예, 검소하다. 자, 저희 약소한 작은 목표지만, 네. 아, 면허를 따겠다. 네, 꼭 따고 말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검소희라고 오고 있고요. 네, 아, 옆에 운전병 있는데 데려가라고. 아, 그렇죠. 운전병이 그야말로 검소한 면허 소지자 아니겠습니까? 분차만 보는. 그렇군요. 아, 부유층 1종이랑 서민 2종인가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운전을 못 했었어요, 그동안? 네, 못 했어요. 오. 아니, 운전을 못 하시는지 몰랐네요. 운전 면허를 따서 매니저 오빠가 운전할 때 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잠깐 매니저님 주무시라고 하고? 네, 힘들거든, 장거리 운전이. 그렇군요. 네. 어, 요즘 최근에 멀리 가본 데가 어디 갔었나요? 최근에 부산? 부산? 네. 어, 뭐 집에 가신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이거 먹방 프로그램을 할 때 네. 자주 지방을 가요. 그러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면허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매니저가 잠 못 잘 것 같다고 불안해서. 질문 시켜줄 것 같니? 하신 분들. 자, 아무튼 소희 씨 일술술 잘 풀리라고 박문성 의원이 저주 한 말씀 또. 네. 아니,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검소하다는 거에서 제가 지금 막혀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 저주해주시고 저 진짜로 앨범 나온 거 알죠? 그렇죠. 타이밍이 딱 맞았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번에 운전면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8번 떨어졌거든요. 이거 진짜요?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절대 못 따. 죽어도 못 따. 네. 참 그 저주도 검소하게 쳐주시는데. 아, 잘 돼봤자 운전 면허 따는 거잖아요. 좀 다른 거, 큰 거 좀 해주세요. 됐어요. 여기서 그 검소하게 살고 싶다잖아. 채팅창에 저거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아, 수북수북 앨범 진짜 나왔다고 했는데, 소복소복 아닌가요? 소복소복이에요. 네. 오늘도 이래? 네가 아, 소복소복이라고. 네. 수북수북 앨범 진짜 나왔습니다. 예. 자, 아, 오늘 코너가 후여친 또는 후남친 사연인데, 킥소희 씨는 그 후남친, 후여친이라는 용어를 이번 배텐 준비하시면서 처음 들으신 거죠? 어,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후남친.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언젠간 생기길 바라는 마. 아. 전 여친, 전 남친은 없었기 때문에 아. 후회. 예. 그럼 이 리액션에 모든 게 담겨있는 것 같아. 예. 어, 얘네들 왜 이렇게 살아? 아니에요. 예. 채팅창에 비웃지 마. 동정하지 마. 인싸들은 모르는 단어 가르쳐주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소희 씨는 후남친을 만약에 만든다면 네.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지? 어... 아, 일단 저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뭘 아, 겸손. 이게 뭐야? 야, 본인은 검소하고 남친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분도 검소하셨으면 좋겠고. 검소하셨으면 네. 좋겠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무슨 뭐 도 같은 거 놔두세요? 겸손. 소탈한 사람 좀 생각보다. 그럼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허세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만났다는 건가요? 몰아가지 마세요. 어,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야 그래. 아, 이분이 베텐에 못했네. 베텐에 딘 게 많아가지고 오자마자 일단 방어부터 하고 있어요. 네. 자, 겸검 커플이라고 검소하고 겸손한 커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진도를 너무 빠르게 나가요. 저는 아직 몰아갈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몰아가냐고. 하도 저희가 몰이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극방어를 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면 어떤 데이트를 좀 꿈꾸나요? 후남친과? 후남친이랑요? 네. 검소한 데이트. 검소한 어떤 거? 어, 카페를 가도 요즘 커피값이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 만화책방 정도? 만화책방에 네. 가고 싶다. 있어요 요새? 서울 시내에? 많아요? 있습니다. 커플들이 가는 데 있죠. 아, 네. 진짜? 네. 만화방이 있구나. 만화방 있어요. 커플들이 가는 약간 그
PC방이나 만화방이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 공간 자체가 약간 카페형으로 카페같이 네, 있어요. 그래서 만화 카페라고 네. 요즘 만화 카페 네. 네. 좀 가보고 그러세요. 저요? 네. 제가 그런 데가 이상하죠 이제. 혼자 가시라고. 진짜? 네. 채팅창에 커피는 아. 자판기로 마셔야 검소하다고. 소위 아직 멀었네. 더 비싸대요 만화방이. 만화 카페가 더 비싸죠. 어이구야. 책 플러스 커피인데. 그렇구나. 예. 아 맞네. 만화 카페 가면 2만원 그냥 나온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어디 가야 검소할까요? 예? 자판기와 함께 뭐 한강변 걷기 아~ 이렇게 네, 몸이 피곤해야 검수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도서관 네 역시 검수프레라고 검수프레.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비참 스페셜 후여친과 후커플 다이어리 특집인데요. 후여친의 애칭은 뭔지 후여친과 어떤 일상을 망상 속에서 보냈는지 여러분의 상상 일기를 받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큰 웃음을 선사해 주신 후여친 사연 그리고 긴 사연에는 나중에 후여친과 차려입고 데이트 가시라고 오 진짜 이거 줘요? 명품 맞춤 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차상에게도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홍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신 후여친 후커플 다이어리 사연 드디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그 비참 사연들을 이렇게 잘 보는데 오늘은 제가 사연 이렇게 들고 싶어요. 예. 아, 이거 참 많이 오염된 느낌이 들고요. 자, 이게 뭐야? 아이고야. 아이디 후남친도 쓸래요님. 이 아이디부터가 일단 손은유님입니다. 이거 뭐 익명 아니죠? 익명이에요? 죄송하고요. 예. 우리 여부바 부비부비바랑 벚꽃이 휘날리는 봄 어느 날 우연찮게 지나다가 복권을 샀는데 5,000원에 당첨됐어요. 자기야 우리 5,000원에 당첨됐어. 5,000원. 여부바 부비부비바가 나의 행운의 여신인가봐. 몇 억의 당첨금은 아니었지만 당첨 하나에 까르르 까르르 행복한 우리. 우리의 행복은 수십억 당첨금과도 바꿀 수 없죠. 대헷. 네. 아, 근데 길게 대사를 쓰니까 견디기 되게 어렵네요. 아. 네. 자, 다음 소개해 주시죠. 달콤 오빠님. 이것도 이름 밝히나요? 네. 손유선님. 아, 이거 익명이에요? 아, 이름 밝히면 안 돼요? 아, 그럼 좀. 쓰질 말고 그래, 왜 써? 읽고 싶은 막 욕구와 욕망들이 제작진 이거는 일부러 함정을 판 것 같은데 어? 익명이라고 써놓던가. 네, 가자. 자, 오늘도 우리 새콤이 생각하며 달콤 오빠는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장인 잡무님께 인사드리려고 만났는데 새콤이에게 조금 놀랐습니다. 새콤아, 왜 우리 애쓰고로 소녀땅인 거 숨겼어? 왜? 달콤 오빠 미안해. 아무 편견 없이 오빠와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해 달콤 오빠. 새콤이가 나에게 100만 원 시계를 사줄 때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눈치가 없는 달콤이네요. 우리는 곧 결혼할 거고요. 이제 새콤 달콤이 될 겁니다. 야, 이거 진짜 그 후여친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막장 드라마 그 에스그로 소녀딸인 걸 숨겼다고. 왜? 외치고 있어요. 스카이캐슬 좀 그만 보시고. 어떠십니까, 이거? 저 스카이캐슬 진짜 자주 봅니다. 아, 그래요? 예. JTBC 가서 얘기하시고. 아니, 근데 저는 이 새콤이 달콤이라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저도 뭔가. 새로운 해석.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달콤이라고. 아, 공소하고 싶다며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후남친이랑 자기는 새콤이 달콤 남친은 오빠. 달콤. 아, 정말 이렇게. 자, 이걸 쓴 달콤 오빠님은 어떤 심리일까요? 이 심경은? 아, 스카이캐슬 너무 자주 본 게 아닐까. 아,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다. 네. 아, 그렇군요. 자, 항마력의 한계에 벌써 도달했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우리는 시큼이라고. 시큼이. 예. 아, 우리는 시큼이, 예. 그요. 자, 다음 박우현님 거는 소희 씨가 소개해 주시죠. 전 뽕스뽕스고요. 여친은 찡스찡스인데요. 찡스찡스 만나려고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찻길 건너편에 찡스찡스가 보이더라고요. 찡스찡스! 나 여기 있어! 내가 갔날까? 뽕스뽕스! 아니야! 내가 갈게! 아니야! 찡스찡스 건너면 다리가 아프니까! 내가 갈게! 뽕스뽕스! 알았어! 빨리 와!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그렇게 찻길 그렇게 찻길을 사이에 두고 영화 한 편 찍던 우리. 예. 저는 얼른 뛰어가 찡스찡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이거 진짜 견디가 너무 힘드네요. 채팅창에 그냥 죽여줘요. 아, 죄송한데 나갔다 오겠다고 질문 읽고. 아, 소희야,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썼지만 우리가 미안해라고. 아니, 사연이 다 이런데요, 네. 이 뒤에 거든.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뭐 이름 정도, 그 다음에 상황 정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망상들을 하고 계셨다는 걸 오늘 깨달을 수가 있네요. 애칭을, 사실 이거 뭐, 정말 근본 없는 애칭이거든요. 어쩌다가 이런 게 생겼을까? 이건 진짜 크리에이티브를 한 거거든요. 아, 여명 있는 똥자, 이거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하신 분이고. 아, 진짜 역겹다고, 우리가 썼지만. 아, 네. 애칭이, 근데 이거, 짬뽕집 메뉴 느낌. 아, 진짜다. 예. 짬뽕집 이름 같고, 네. 중국집 느낌이 납니다. 뽕스뽕스와 찡스찡스. 아, 이름에 봉자 들어가지 않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아, 오늘 역겹도를 시상하는 날인가요?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촌이 형 잘못했어요. 그만해달라고 질문 있고. 자, 다음 김영주님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친 띠우띠우가 우리 집에 놀러왔습니다. 함께 방 청소하는데 그때 전 여친과 내가 찍은 사진을 띠우띠우가 서랍장에서 발견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전 여친? 이 여자 완전 아이린 닮았잖아. 힝! 뚜뚜야, 미안해. 아, 근데 지금 혹시 질투하는 거야? 몰라, 뚜뚜 똑당해. 아, 내 눈엔 뚜뚜가 제일 예뻐. 사랑해. 힝, 인기남, 나쁜 남자. 그치만 나도 사랑해. 와, 진짜 이거 복근에 힘들어가네요. 복근 운동이 됩니다, 이 오늘 코너는. 이거 보니까 그 후여친을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두 명을 설정해놓고. 아이린 씨가 예. 등장합니다. 지금 이 후전 여친이랑 후후 여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감히 아이린 씨까지 지금 페이스 온을 시켜가지고 저희 SM에서 고소할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여러분 상상할 거면 그 연예인 등장 시키지 마시고 예 김은숙 배텐 듣고 절필 선언. 아 그냥 SM 법무팀에서 보시죠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와 뛰뛰.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의 그 디테일함에 소름이 끼치고요. 진짜.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상상하고 계시는 줄 몰랐네요. 아, 이거 정말 스토리라인이 대단하네요. 맞아요. 진짜. 아니, 이게 그냥 사람 얼굴 정도 떠올리고, 아, 이런 여친과 한번 놀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디테일하게. 그것도 막 드라마가 있어요, 속에. 맞아요. 네. 아, 애칭들부터 일단 하나같이 끔찍하다고. 다들. 네. 오늘 생독방이 아니라 생고문이네요. 질문 있습니다. 자, 사연들이 근데 왔는데, 네임드들도 꽤 보냈어요. 난 아메리카노님도 있는데, 못 봐주겠네요. 자, 여러분,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의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저 내용 다 이래. 괜찮으세요? 재밌는데요? 난이도가 오늘 너무 높아가지고. 소희 씨가 온 거는 진짜 처음에 채경 씨가 나왔을 때가 제일 편했네요, 그죠? 그다음부터 다들 힘든 것들. 아, 근데 진짜 제가 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제일 힘든 것만 시켜, 우리 집. 그렇게 단호하게. 네. 자, 갈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신년 특집 비참 스페셜 후여친과 후커플 다이어리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퀵소희 씨와 함께 후여친과의 상상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부 30분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한 30시간 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지칩니다. 피곤하고 소희 씨도 많이 힘드시죠? 재밌습니다. 이 정도의 정신적 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이 계속 힘든 것만 소희 씨한테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 안 돼요? 예? 방송 위원은 항상 저는 좀 걱정 한 번도 안 해 주는 거. 거의 지금 항마력이 우리 베텐에서 1티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 오늘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보니까. 계속 이러니까. 이게, 아, 우리가 소화했던 거에 80%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어디 가서 배텐 듣는다고 얘기 못 하겠다고 하신 분들 있고, 오늘 퀵소의 역할은 골목식당 조보아 롤인가요? 아, 짬 타이거 롤. 네. 자, 아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거를 소희 씨가 처리하면서, 아, 그래도 웃으면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퀵보아. 네. 자, 아무튼 여러분의 그 상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의아스럽긴 한데, 아, 뚜뚜 상처 받겠다. 그만해라. 그러고 싶었어요. 자, 이번엔 두 분의 연기로 녹여낸 좀 더 긴 후여친 사연을 만나봅니다. 송혜원님이 보내셨어요. 저희 커플의 애칭을 소개하자면 저는 뿌꾸뿌꾸, 여친은 뽀요뽀요입니다. 애칭을 부를 때마다 뽀뽀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날은 뽀요뽀요를 만나서 맛집 투어 겸 데이트를 하러 갔죠. 뽀꾸뽀꾸! 여기가 진짜 골목식당에 나온 그 돈가스 집이야? 어, 뽀요뽀요. 정말 깜짝 놀랄걸. 여기가 새벽 5시부터 줄 서 있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가 줄이 너무 길다. 언제 기다려. 뽀꾸뽀꾸, 나 줄 서 있기 너무 심심해. 어, 아이, 아, 진짜. 야, 그럼 야 우리 기다리란다가 끝말일까? 아까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뽀요뽀요가 먼저 해. 좋아. 그럼 맛집. 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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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 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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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 장. 장? 아, 장. 그, 아, 장. 사. 장사? 사. 사. 사나이. 아, 사나이? 아, 장, 그럼. 이, 이. 아, 야, 이제 알았다. 이. 사. 뽀꾸뽀꾸. 집사, 장사, 이사, 왜 자꾸 사자로 끝나는 단어만 말해? 사로 시작하는 단어 이제 몇 개 안 남았단 말이야. 아이고 있잖아. 그 뽀요뽀요 그 왜 이래 알면서 그 사로 시작하는 말 그 확실한 거 있잖아. 어? 설마 그거? 사! 그렇게 끝말잇기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고 뽀꾸뽀꾸와 뽀요뽀요는 맛있게 맛집 투어를 마쳤습니다. 후커플 다이어리 끝.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올 것 같아요. 아, 오늘 역겹도를. 아, 오늘 그 퀵소희 씨 역겹술랭인가요? 미술랭이 아니라 좀 있고. 아, 사자로 나오는 거 사탄. 나도 더 이상 못 듣겠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사망하라고 죽으라고 하신 분들 있고. 예, 아, 사라지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지금. 아, 좀 그 고인물로 계속 듣던 몇 년 동안 듣는 베텐러들도 오늘 이거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베텐 추천을 못 하겠다고. 우획도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콜라 페트병 원샷 중이래요. 아주 퀵이 못 버틸 수준이면 오늘 베테는 정말 심한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와. 아, 어떠세요? 퀵소희 씨. 아니, 근데 연기를 네. 너무 리얼하게 해주시니까. 네. 저도 너무 리얼하게. 더 역겹다. 아니, 원래 태생에 애교가 많으신데.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쵸. 아, 나름 소희 씨도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비연기자거든요. 비연기자. 예. 사실은 제가 사연도 사연이지만 이 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아, 오히려. 오히려 더 귀엽게. 아, 이 역겨움에 내 질 수 없다. 아, 본인도 아, 개겐 캐싱으로 역겨움을 보여줬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정말 저희 베텐이 자랑하는 대배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라디오 연기대상 수상자고요. 어쩐지. 예. 그 이면지에다 연합진들 해가지고. 네. 집에 갔더니 떨어졌어. 자, 아, 지금 토하고 왔다는 분들 참 많고요. 오늘 일단 그 재난 문자처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라디오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모르고 듣다가 지금 토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오늘은 적폐 연애 사연 방송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부 상상입니다. 여러분 픽션이고
절대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자. 이런 사연이 있을만 하다. 그래요? 네. 이런 거 안 하나?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누구랑요? 신 여사님과? 누구랑요? 네. 자, 아무튼 이게 끝말잇기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유도성으로 하는 분들 참 옆에서 듣다 보면 못 들어줄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 연애하면 이런 거를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해본 적 없죠? 아, 친구들이랑은 많이 해봤죠. 아, 친구들한테? 네. 어, 친구들이랑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오, 친구들이랑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뭐 줄 네. 기다릴 때나 심심하면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왜 끝에 역으로 끝나거나 아 이기려고 네 이기려고 아, 이기려고는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사랑해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친구들이랑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 그렇죠. 사랑해 절대 안 하죠. 네 채팅창에 모르는 척 해줄게 소희야라고 하시는 아, 거예요. 어, 해본 적 네. 없습니다. 자 어. 아 그러면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가끔씩 많이 하거든요. 이런 아 그래요? 걔네들이 시작해놓고서 해질력?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름, 사람, 아, 그런 거 같은데. 아빠랑 하기 싫다. 아빠가, 아, 딸들아, 끝말잇기 하자. 이름, 가. 아, 웃겨. 아, 채팅창에 박유현님, 결혼하면 이거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나와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문규, 문규, 신규, 신규 이런 거 안 하나요? 안 합니까? 아, 죽을 것 같아. 평생에 언젠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아, 참 힘들긴 한데요. 지금 벌써 약간 그 뒷목이 뻐근합니다. 진짜 어지간한 배텐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하는데. 자, 여러분의 사연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로로스님이 보내신 건데요. 어제 냠냠이 괄호치고 설명까지 했어요. 먹을 때 아이처럼 귀엽게 먹어서 붙인 별명. 냠냠. 아니 지금. 후여친인데 왜 별명을 먹을 때 귀엽게 그것까지 상상했다는 거잖아요. 아, 네, 후여친은 먹을 때 아이처럼 귀엽게 먹어서 붙인 별명이에요. 냠냠이 예. 아, 참. 냠냠이와 함께 요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어, 요즘 영화 뭐죠? 요즘 영화? 항상 최신 영화 나오는 상상하나 봐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H열에 솔로들이 득실득실 하더라고요. 자기야, H열에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지? 저기 그 솔로들이 그 H열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냥 냠냠이랑 나는 솔로가 아니고 J열에 가서 자고 응, 근데 H석은 홀로석이고 J석은 자기야석인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영화를 혼자 보죠? 와. 오, 진짜. 자기야석? 냠냠이. 아, 플루토늄의 냠냠인가요? 하신 분 있고, 카드늄의 냠냠인가요? 하신 분도 있고. 냠냠. 네. 이게, 아, 채팅창에 봉준호. 내가 졌다. 아, 봉테일로 불리는 봉준호 감독도 이 정도 디테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네. 자, 어떠세요? 퀵소이 씨.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아, 그쵸? 이게 어느 아니... 포인트에서 뭘 얘기될지 모르겠어, 사연들이. 아, 이거 또 심한 말이 나올까봐 저도 함부로 언급을 못하겠네요. 그동안은 마구 그냥 디스했는데 아, 펠레 형 톤 때문에 더 어지럽다고 하신 분 있고요. 정신이 오염된다. 제이석은 쭈꾸미석 아닌가요? 네. 자, 다음 까마귀님, 심준서님. 오늘은 다혜와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우리 해찡이랑 종로 귀금속 상가 가서 반지를 맞추고 왔어요. 종로! 아니 이거 솔로가 거의 한 지금 40년째인 것 같은데 종로 귀금속 상가래. 야 여기. 야 이거 정말 90년대 디테일 그죠? 해보자 한번. 2010년대 디테일이 아니에요. 요새 자, 어디서 주문했어 이런 거 아니야? 다혜인데 본명은 일단 다혜고 해찡이랑 반지를 맞추고 왔어요. 자기야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어떤 게 예쁜지 잘 모르겠어. 자기가 골라줘. 다 별론데. 어떤 반지도 해찡이의 아름다움을 갖춰주지 못하죠. 뭐야? 어, 진짜. 아, 굉장히 검소한 연애 같고요. 상상이면 사실 뭐 강남 백화점에서 하면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데 종로 귀금속방 이거 보니까 왠지 이 까마귀님 지금
탑골공원에 계시지 않을까? 종로 탑골공원에 계신 거. 아, 사연 구마저기 보냈나요? 하신 분도 있고. 뭐, 종로에서 샀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종로 기금속 상가 정확하게. 아, 청장에 최소 50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유명한 곳이에요, 종로에서. 어? 이게? 아, 이걸 우리가 알면 안 되구나. 종로가 옛날에 아, 옛날에 지금도 상업촌이지만 기금속을 취급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있죠, 종로 그 거리에. 그래서 실제로 네. 기금속 상가라고 돼 있죠. 아, 그렇구나. 아,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아, 퀵소이만 살았네요, 지금은. 아, 김두환이 보냈나요? 그 반지 4달러.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예. 저희가 괜히 너무 옛날 그 거리처럼 얘기를 해버렸는데. 자, 다음은 박인규님. 우리 서리는 눈처럼 새하얀 피부에 인형같이 예쁘고 착하고 완벽한 여자친구예요. 아, 완벽하다는 게 너무나 보이지도 않는 분을 완벽하다고 해버렸어요. 딱 하나, 애교를 진짜 못하는 거 빼고는요. 서리야, 오늘 내 생일이니까 야, 생일 선물로 애교 한번 해줘. 아, 나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 뿌잉뿌잉. 됐지? 아, 그리고 솔직히 애교는 자기야도 잘하잖아. 남자친구 애교 보고 싶어. 보여줘. 애교가 그렇게 보고 싶었더냐. 그럼 애교 보여드려냐. 좀. 귀신 꿈꿈땅. 뿌잉뿌잉. 아, 이게 진짜. 뭐야, 진짜. 왜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의 아이처럼. 잠깐 귀 좀 설거지하고 올게요. 오. 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사연들이? 아, 큰일 났네. 청취율 조사기 자, 제가 2,000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어지간하면 또 초대 손님도 오셨기 때문에 노래 안 듣고 토크로만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이게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큰일 났네요. 청취율 네,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면은 듣고 싶어도 못 듣잖아요. 아, 귀에 염증 걸린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신여사님, 박형 왜 이래 오늘? 하신 분 있고. 오늘 인간적으로 퀵소이 출연료 2배 줘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SBS 퀵한테 대체 왜 이러냐고. 아, 고막 살살 녹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 서리까지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네. 자, 다음 여러분의 망상 사연입니다. 자, 후여친. 자, 네. 잠깐만. 이형준 13페이지 이형준. 네. 13페이지 이형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응? 응, 그렇게. 자, 갈게요. 이형준님 겁니다. 2019년 봄, 날짜까지 미래로. 비가 오던 날 그녀를 처음 만났다. 우산이 없어 뛰어가던 내 옷을 붙잡고. 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산 같이 쓰실래요? 아이, 정말 감사하죠. 저 이 근처에 사니까 조금만 같이 쓸게요. 어머, 이 근처요? 저도 이 근처 살아요. 어머, 잘 됐다. 알고 보니 집도 단 5분 거리였던 우리는 동네 친구에서 연인이 됐고 곧 서로 0분 거리가 된다. 곧 결혼하거든요. 그녀의 애칭은 이제 여보가 될 것이다. 와. 아, 전형적인 그 90년대 아침 드라마 느낌. 아침 드라마? 네, 이분 상상은 그래도 뭐 형스럽게 한 게 아니라 좀 클래식 분위기? 로맨틱한데요. 예. 로맨틱하고 네. 예. 이거 완전 저거잖아요. 저 다음에 내려요. 네, 그 느낌. 굉장히 90년대 청춘. 너에게는 나에게는 그 노래 깔릴 것 같은 느낌. 근데 하지만 그거 자체가 더 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련하게 상상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련한 거에 비해서는 진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뭐 우선은 쉬워졌는데 여보가 될 거예요. 네. 아, 최악의 진도. 결혼. 지나친 퀵 진도. 네. 아, 채팅창에 영분거리 메모라고. 영분거리는 어떻게 괜찮은 표현인가요? 영분거리? 네. 이제 영분거리가 돼요. 우리의 거리는. 신박한데 되게. 괜찮아요? 네. 이 정도도 소희 씨한테 먹힐 정도입니다. 네. 단 5분 거리였지만 이제는 0분 거리가 된다. 메모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나마 멋진 파스라고 박수 쳐주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정말 봄비처럼 촉촉한 사연. 네. 우산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그죠? 그 느낌 있잖아요, 원래 우산. 무슨 느낌? 그러니까 같이 쓰는 듯한 그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같이 쓰는 듯한 로망은 뭐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한 번은 내가 한번 써야지,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 우리 타겟이 좀 있었군요. 우리도 저만 휴지통이에요? 누구랑 쓰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아? 그냥 한 번쯤은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아, 비가 오는 날. 늑대 유혹 그 강동원 씨처럼. 아, 그런 느낌. 아. 옆에 이렇게 싹 보면서. 아, 펠레 유혹? 지금 결혼 후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요즘 있었단 얘기네. 누구랑 쓰고 싶어요? 신여사요. 아, 신여사. 아, 신여사. 알겠습니다. 네. 휴. 자, 아, 이거. 아, 펠동원이 아니라 홀리데이 최민수라고. 홀리데이. 아. 자, 금리 나오게 한번 웃어주세요. 금리빨만 보여주세요. 아, 그전에도 그리고 금리빨 삼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얘기 왜 해요, 또? 홀리데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검색창에 홀리데이 최민수 쳐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자, 다음은 강호섭님. 오늘 내 여친 뚜뚜와 커플 타투를 하기로 했어요. 뚜뚜. 새길 내용은 HSH 하트. 뚜뚜의 이니셜이 HS라서요. 호섭의 HS, 뚜뚜의 이니셜 HS, SH, 합쳐서 HSH가 어려워! 흐흐, 이렇게 이니셜이 이어지다니 우린 운명인가 봅니다. 근데 호섭씨, 나랑 헤어지고 SH인 여자랑 사귀는 거 아니지? 내 마지막 사랑은 뚜뚜 너뿐이야. 뚜뚜야, 하뚜하뚜. 아이고. 하뚜하뚜 하고 싶어서 뚜뚜로 지금 만든 것 같네요, 그죠? 뭐가 이렇게 설명이 어려워요, 앞에. 그러니까 HSA, 이거 누가 이해, 이거를. 진짜 근데 리얼하게 상상들 하시네. 이게 무슨 진짜를 나랑 헤어지고, 뭐 이렇게. IQ가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디테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만 생각해요. 이거만 생각해 그냥. 네. 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예. HSH. 아, 황선홍 아니냐고 지금. 황선홍. 네. 아, 근데 너무 리얼하고 디테일해서 이건 정말 몇 번 퇴고를 하고 몇 번 빌드업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디테일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진짜. 나랑 헤어지고 SH랑 여자랑 사귀는 거 아니지? 그런 것을 후여친이 해줄 거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 아, 정말 소름 돋고요. 아, 멀리 내다본다. 랜선 녹는다. 인정. 인정. 아, 홍수환도 나왔고요. 박기범님. 저녁 퇴근길 신호등 앞. 누군가 등 뒤에서 어깨를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마주친 건 내 볼을 찌르는 손가락. 햄찌! 너도 장난쳤지? 깨르륵 깨르륵 깨르륵. 너무 재밌다.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데 눈치도 못 채고 참. 지 너. 야, 손가락이 너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 게다가 손 잡아줄까? 햄찌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무척 따뜻해 나는 영원하길 바랍니다. 와, 이 장난을 이렇게 풀어서 써주시네요. 진짜 이걸.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알콩달콩 느낌이네. 글씨가 자꾸 읽으니까? 저희 주기 잘 맞지 않아요? 아니, 이거 한 번 좀, 이런 사람도 괜찮겠네. 아, 채팅창에 이 방송 신고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있고요. 아, 혐오 방송으로 신고했대. 방통위에 전화 거는 중. 유해물 방송으로 신고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볼 찌르는 이거 장난 해본 적 있어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아, 그래요? 진짜. 많이 하는데. 연인들끼리 많이 하죠. 친구들끼리도 하고. 그렇죠. 네, 톡톡하고 이제 어깨에 손 얹은 느낌 있으면 일부러 안 돌아보죠. 또 많이 당한 사람들은.
참. 와,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써서. 이 간단한 디테일 하나를 그렇게 풀어서. 와.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 뮤직비디오처럼 구성한다는 이 구성력. 아, 제발 나가서 이걸 뭐 찍어서 일을 하시든가. 예. 아, 피폭된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피폭방송. 자, 다음은 태영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블리, 러블리와, 러 빼고, 블리와 처음 손을 잡았어요. 오빠, 손을 왜 이렇게 떨어? 내 심장의 진동이 손끝까지 전해졌나봐, 불리야. 무감각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평생 너였으면 좋겠다. 오빠! 오빠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평생을 함께 할게! 아, 진짜 고마워. 지금 뒤에 대사 없는데 지금 친 거죠? 애들이 왜 알지? 애들이까지 몰입하고 있어요, 박펠레는. 자. 아, 소희 씨는 한 전 사연쯤부터 놔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연기가 갑자기 퀵소의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너무 네. 재밌는데. 네. 아, 신분은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하신 분 있고. 까르르 까르르 때부터 거의 지금 퀵소희 씨는 억지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참 이렇게 힘듭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떨고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오늘 사연들 영화 제작하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소희를 위한 의료진 대기하지 않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 베트남 군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절대 아니요. 여러분. 자, 소희야 미안해 계속 오고 있고요. 퀵 녹음 후 목동 병원행. 자, 근데 제일 소름 돋는 건 이거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소개 안 했다는 건데. 와! 네. 다행히. 아,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 네. 거야? 소희 씨에게 정말 다행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타임아웃.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여러분,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쉽지만 다 소개를 못해드리고 오늘의 사연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소희 씨는 오늘 어떤 사연이 가장 좀 가장 극혐이었다. 아니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요? 네, 선물 받으실게요.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드려야 돼요. 아, 아까 가장 리얼했던 게 있었어요. 세 분을 정할 수 있는데, 네, 소희 씨가 일단 한 분 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와, 채팅창. 퀵소이 고르라고요? 잠깐만요. 예. 아, 이거 다시 봐야 돼요, 이 대본을. 아. 보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아, 저는 아무래도 뽕스뽕스 사연이 아, 박우현 님.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뽕스뽕스와 찡스찡스. 네, 애칭 때문에. 네. 가장 힘든 애칭이 이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뽕스뽕스. 예. 그렇군요. 아, 참 애칭 하나로 이미 뭔가 넘어올 것 같은 느낌. 대단했고요. 자, 박문성 의원은 누구에게 드릴까요? 아, 저는 뭐, 저를 이렇게 너무 공감하게 만들었던 종로 귀금속 상간. 까마귀님! 아, 그러고요. 아, 저는 영분거리 써주신 분. 영분거리? 네, 저는 영분거리 써주신 분께 선물 드리도록 이영주님. 하겠습니다. 이영주님? 네. 아, 저 종이 만든 분한테 선물 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새콤이랑 달콤이 삐졌점. 자, 시큼이랑 매콤이. 네. 자, 아무튼 오늘 김소희 씨와 함께 했는데 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 이렇게 씩씩하니까. 아, 너무 제가 리액션이 지금. 너무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항상 퀵소희 씨 나왔다가 끝날 때쯤에는 해탈해 있어요. 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몸살 걸릴 것 같고 네. 뭔가 영양제 좀 맞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괜찮습니까? 혈색 안 좋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다음에 나와달라고 부탁드리면 또 나오실 건가요? 아,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저거 사연을 읽고 거르고 편집한 작가들에게도 상 주라고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한 분씩 이렇게 선곡표 수요일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사연 소개가 된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아차상을 다들 드릴 테니까요. 아차. 그것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퀵소희 씨와 함께 했는데 2019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올해 초에 아마 좋은 소식이 와우. 네. 뭐죠? 있을 거예요. 뭐 약간 티저 슬쩍 뭐 앨범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아, 앨범이네. 근데 제가 오늘 베텐 나오면서 느낀 네.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제 노래가 약간 커플 노래다. 네. 그러면 이 사연 중에 하나를 약간 제 뮤비에 녹여서 나오는 게 어떨지. 뽕스뽕스와 찡스찡스. 아, 그거 그건 안 되고. 생각해볼게요. 종로 로케이션 하나요?
종로에서? 한번 감독님께, 뮤직비디오 감독님께. 그 대신 어, 이거를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내용. 그래요? 감독님한테 내용을 아. 먼저 드리면 안 돼요. 아. 감독님이, 아, 소희야, 미안해. 다음에 같이 하자. 이럴 수 있고요. 아, 노래 제목 영분거리 어떠냐고. 봄 노래로. 오, 신박한데? 어, 근데 네. 괜찮은데? 봄 노래로 시큰달큼. 알겠습니다. 어... 아, 오늘 김소희 씨 나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활동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의 소리연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분거리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 어, 진짜 괜찮아요. 어, 종로면 그냥 4달러로. 영분거리. 이래놓고 또 나오라고? 케미지역이다, 케미지역. 네. 1월 9일 수요일 배성재 텐 힘들게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꼭 샤워하고 주무세요. 야, 안 꿈꾸세요. 소위 착한 거 보소. 아, 너무.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 머릿속에 이게 저랑 박문성이 형만 그냥 서로 했으면 그냥 대충 하고 넘어왔을 텐데 여자 사연 부분을 소개를 해주시니까, 어, 힘드네요. 종로에서랑 영분거리 곡 제목 두 개 나왔다고. 진짜 괜찮다. 종로 귀근 속가게. 난 아메리카노님 이름만 얘기해. 아 맞아. 적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응? 맨 밑줄에 있어. 어떻게 그냥 인터넷 용으로 몇 개 읽어줄까요? 못 읽은 거? 12.5였는데. 난 아메리카노? 노잼인데? 오늘 곰탱이랑 헤어졌어요. 첫 이별이었죠. 중랑천 가야지. 곰탱아, 헤어졌지만 사랑했다. 너무 재미없게 읽어. 네. 뭐, 소개 안 된 것 중에 아쉬운 거 있습니까? 이건 정말 아닌데. 굿럭투유님. 허니. 오늘 우리 만나면서 처음으로 싸운 날이네.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했는데 허니 눈에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 보면서 다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해. 싸운 걸 지금 상상하는 거야. 싸운 뒤에 아, 내가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안 해봤는데 예. 일단 닭똥 같은 눈물 나온 것부터가 일단 연애를 안 해봤다는 얘기죠. 네. 이거 어때요? 뭐요? 제보해주세요. 민나. 이원호님. 오늘은 예전부터 내 로망이었던 그것을 실현하기로 했다. 바로 여친 화장 지워주기. 쪽쪽이는 쪽쪽이는 부끄러워하며 내 무릎을 베고 누웠다. 왜 그런 걸 소개하고. 쪽쪽이 민낯을 공개하려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해주세요. 어디지 어디지? 빨리 소희 씨가 지금 대사를 쳤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 이거? 예. 알았어. 다시 해봐요. 다시. 쪽쪽이 민낯을 공개하려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괜찮아. 화장을 지우니까 너 순수한 모습인걸. 특히 어딘 줄 알아? 입술. 아 왜 애드립을 지금 해?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더러워 죽겠는데 왜 애드립을 지금 해? 솜사탕같이 포근해 보여. 자, 그러면 저 혹시 이거 말해도 될까? 뽀뽀해도 될까? 아이, 쪽쪽이 몰라, 몰라. 티슈로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주다 말고 입술에 쪽! 그랬습니다. 여기가 킬링 파트네. 화장 지우다 말고 쪽! 쪽! 아, 어, 정말 쓸개집이 넘어온 느낌이에요. 예. 아, 댓글. 어, 아, 대배우님, 오늘은 애드립 치지 말라고. 신부님. 아, 네. 자, 비방용 사연들도 소개 안 돼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너 진짜 많네. 그니까요. 왜 이렇게 많아, 또. 엄청 많다. 네. 유현덕님. 이름이 유비예요. 오늘 우리 썬이랑 환상과 모험의 나라에 다녀왔다. 머리띠도 나눠 쓰고 88열차도 손 꼭 잡고 탔다. 88열차 난 겁니까? 또 어, 반 100살이신 것 같은데. 너무 설레서 88열차 가는 길이 너무 짧았다. 써니야 다음엔 바이킹도 타자. 사랑해. 와. 아, 뭐 하신 거야 이분? 뭐 하신 거니? 88열차 요즘도 88열차라고 하나?
있어?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롤러코스터라고 할 때. 롤러코스터. 이름도 되게 다양할 텐데. 서울랜드에 열차. 있는 그 열차가 이름이 개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원래 이게 88 열차로 나온 게 은하열차 888이었는데. 아,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은하열차 888을 사람들이 88열차 888 하다가 88열차가 됐죠. 예. 어, 그 얘기했다. 청룡열차. 청룡열차가 이제 대명, 롤러코스터의 대명사인데, 청룡열차가 아마 어린이 대공원에 있었을 거예요. 에이, 괜히 얘기했다. 오늘은 우리 여봉이랑 100일 되는 날. 여봉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 우리 여봉이는 정말 착한 듯. 그런데 자꾸 대답을 안 하길래 혹시 화났냐고 물어보니 나 화 안 났어 라고 하네요. 화났나 의심한 제가 바보. 우리 자기 정말 착하죠? 이게 연애를 안 해보셨는데 연애한 사람들이 항상 나 화 안 났어 이런 거 인터넷에 맞아요. 떠도는 네. 거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이분은 진짜 진실을 잘 몰라. 그죠? 맞아, 맞아. 나 화 안 났어. 나 화 났어. 화나서 의심한 제가 바보. 나 화 안 났어. 야, 너 왜 화를 나. 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따가 슬퍼지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 화를 내? 네, 다행히 아니. 사연은. 밥 먹어. 스노움듀님이었고요. 진짜 못소린 분들이 보낸 것들이 가끔 눈에 띄면 슬프네요. 나 화났어.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왜 계속하냐고. 그만하라고. 그만한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 근데 애칭 정하는 건 진짜 소름이네. 애칭 뭐 이렇게 정해본 적 있습니까? 황문성이 하는? 전 그런 거 없대니까요. 아, 그냥 담백하게? 이름? 그리고 네, 우리 신여사의 이름이 또 독특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명을 모르네요. 그거는 참아. 핸드폰은 네. 뭐라고 저장돼? 에? 핸드폰은 뭐라고 저장돼 있지 뭐? 본명 그냥 그대로. 아니 아니야. 그건 얘기해도 되는. 뭐 근데 아. 봅시다. 아, 한번 보고 그러면 저희가. 아 봅시다. 에이, 뭐. 보여주세요. 아니 그 아내 아니, 사람. 아 그럼 퀵소유 씨만 보여줘. 퀵소유 씨. 알겠어요. 아니 이상하지. 퀵소유 한번 보고 방송 가능한지. 아, 방송 가능해요. 아니, 신분이 노출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해 됐어요, 그냥. 와! 신분이네! 아, 이게 본명이에요? 차례차례 신동지 아니에요, 신동지. 사랑꾼이네! 아, 이거예요? 누르면 연결돼요. 어? 의외다. 예, 여러분 의외다는 말. 여러분 의외예요, 진짜. 아, 진짜로. 네. 의외인데. 아, 너무 덥다. 그러니까. 아, 이 또 그 어르신들 다르네. 충격이 나네. 어르신들. 아니, 되게 충격이 다르네. 충격이. 나중에 80대 돼서도 쓸 수 있는 핸드폰 전화. 아이고. 클래식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아까 확인하려고 눌러본 거야. 이게 맞나 안 맞나 지금. 네. 아, 신과 함께냐고. 신과 함께. 네. 어, 공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공개요?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희 씨가 얘기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딱 사랑이 두 글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클래식 이즈 베스트. 예. 사랑꾼.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 로맨티스트래요. 아, 감동이라고. 신하는 애야, 신하는. 내일 아침 고깃국이라고. 그래요. 와, 상남자라고 계속 오고 있어요. 다 부질없어요. 바쁜 사랑. 내일 아침 후라이 두 개 뭐야. 그렇군요. 자, 이거 멋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멋있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네. 느낌이 나왔습니다. 네. 예. 품격이. 자, 스윗 가이래. 스윗 가이. 소희 씨는 뭐 이렇게
써본 별명 같은 거 없습니까? 남자친구한테요? 네. 남자친구나 뭐 친구. 뭐가 있을까. 아 채경이를 제가 그 순대라고 저장했거든요. 순대? 순대? 왜냐면 채경이 입술이 네. 순대 같아서. 어디가 순대 같아요? 걔 입술이 엄청 도톰해요 채경이가. 아. 그걸 그래서, 순대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순대 하트 이렇게 저장해놨거든요. 아, 순대 하트. 네. 그런 거? 아, 순대 잡으라고 시킨 거 아니냐고? 걸그룹 하트 순대라고? 순대. 아, 순대경. 번호가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도 순대예요?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순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영 씨랑도 요즘 계속 뭐 네. 순대 셔틀이래 재경이. 네. 친구들 이름을 다 분식 메뉴를 해놓는 거 아니냐고. 빵 뭐. 아. 그럼 나 진짜 순대 먹고 싶다. 순대 먹고 싶다. 산수갑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저 을지로. 을지로. 괜찮아요. 순대집이요? 거기가 그 수요미식회 나와가지고 아~ 그 전에는 진짜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냥 가는 집이었거든. 아니 수요미식... 지금 가봤더니 지금도 그냥 가는 집 같이 돼 있어. 아니, 시간 줄이 안 서 있어? 나 지난번에 줄은 안 서 있던데. 와 엄청 많아져가지고 거기는 진짜 그냥 을지로에서는 아주 그냥 평범하게 가는 집 중 하나였는데. 우리 그냥 점심 먹던데요, 그런 거. 거기가 이제 저기에 되게 유명해서 이렇게 모듬 수육 같은. 수요미식회 나오더니 막 사람들 줄 서고 갑자기 어떤 브레이크 타임 생기고 막 우리가 뭐야 저지 막. 종로에서 반지 사고 을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을지로 가시면 먹을 거의 천국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아 한없지. 아, 유튜브 한번 하셔야 되는데. 거기 일단 뭐 동원집이라고 되게 유명해서. 동원집은 이제 그 뼈다귀하고 그다음에 그런 뭐 그런 수육하는 데 맛있겠다 수육. 을지면옥 있고 국밥 월드컵 게스트를 모시죠. 만선옥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쪽 건너가면은 하동 저거 그 안동관 안동장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제일 맛있다고 손꼽히는 집 하나 있고 오래되고 그 옆에 가면은 저거 있어요 그 을지로 골뱅이 골목. 골뱅이? 거기 을지로 골뱅이 우리가 다 이런 데 보면 을지로 골뱅이 써있는 게 다 거기 골뱅이 전부 다 옛날 나이트 이름 하는 거 국빈관 이런 것처럼 네. 그리고 요새 을지로가 예전에 그 인쇄 골목이었잖아 종이 인쇄 근데 요즘은 인쇄를 잘 안 하는 시대가 되니까 거기가 이제 다 한번 경계 죽었다가 좀 젊고 그런 친구들이 힙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간판 없는 술집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 진짜 예뻐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건물에 들어가면 되게 힙한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와서 조금 그러긴 해도 집밥 좀 먹으래 어? 집밥 좀 먹으래 얼마나 나가서 먹길래 보니... 지금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자 일절 진짜 좋다 퀵보어랑 펠종원이라고 찍을까요? 네. 집밥 펠 선생. 소리만 나오면 레전드를 찍는다. 빛 무슨 이름이 빛을 받았지? 아 그래? 빛이라서. 하나, 둘, 셋. 한번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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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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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을지로는 진짜. 을지로는? 뭐, 거의 다 모여있기도 하고.
을지로는 진짜 몇, 맛있는 몇 가요? 삼각 쪽. 을지로는 을지로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쇄골목하고 예전에 그쪽 뒤에 청계천 그쪽에서 워낙 그 힘들게 사시는 게 되게 오래된 그 일본으로 하면 가포 같은 데들이 많아서 아, 노포 같은 데가 많아서 유튜브 하래 유튜브 거기 진짜 맛있는 거 근데 일주일하고 진짜 몇 명만 알던 그런 집들이 요새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생방송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뭘 갖고 가야 되나?